이를테면 AI 같은 친구예요. 어 무슨 성이든 무슨 상관이야. 가자. 철기는 무슨 철기 환영합니다. 철기는 무슨 세상에 어? 철기는 무슨 철기야? 이쪽이야. 오케이. 아 이거 맞췄어도 못 잡았겠다 근데. 어 설마 개피 남아서 사는 건 아니겠지? 다행이다. 개피 안 남아서 다행이다. 개피 남으면 진짜 아쉽거든. 왜냐면 내가 큐 못 맞춰서 안 죽은 거 같으니까 아쉬운데. 개피 남지 않고 피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살아가서 다행이다. 30초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원딜 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방송하면서 원딜 하기가 너무 복잡해. 원딜이 난 제일 어려운 챔피언인 것 같아. 원래는 탑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딜은 하면 할수록 서포터와의 합도 그렇고 갱이 오는 타이밍, 막 로밍까지 바텀 자주 오잖아. 그래가지고 제일 힘든 것 같아 원딜이. 그 힘듦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어 이 정도 힘듦에 포기하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를 공명정대한 친구로 키우겠습니까? 나라를 빛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이죠. 어 가야 철기 유명님 감사합니다. 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슴 큰 타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아 가슴 큰 타이거요? 남자 호랑이란 뜻인데 이 남자 호랑이도 가슴이 크기 때문에 이제 여자 호랑이가 모유 수유를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근데 모유 수유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내와 자식을 돌보겠다는 호랑이의 마음가짐을 저에게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좋았다. 잘 꾸몄다. 낭비할 시간 없어. 좋아. 자 먹어라. 야 저 소프트 어디 갔냐? 저 왜 저기 있냐? 야 뭐야? 아 블루 땡겼구나. 잘했어. 그래. 블루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왜 땡겼어? 못 먹음? 거기 선 레드야. 친구야. 선 레드야 저. 어 아니네. 이쪽 길로. 뻥이지롱. 뻥이지롱. 작은 이벤트 퀴즈 정답. 오케이. 하나도 안 민망해. 하나도 안 민망해. 퀴즈 한 거거든. 좋아. 한번 맞춰주고 먹지 말자 저건. 오케이. 아! 오케이. 너의 심리 상태는 지금 CS를 먹기 힘든 바이오리듬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그재그의 곡선을 그리면 원만하게 CS를 먹을 수 없지. 곡선을 직선으로 유지하라. 너의 바이오리듬을 직선으로 편안한 상태로 유지해라. 오케이. 염산의 밥 비변님 감사합니다. 다 실력 문제라고. 좋아. 2선만가요? 무슨 2선마야? 아! 나 3레벨이네. 내가 벌써 이렇게 컸단 말인가? 조심하세요. 2레벨인 줄 알고 꼼짝없이 2를 찍었는데 3레벨이라니? 내가 이렇게 빨리 컸단 말인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군. 이거는 우리 팀에게 홍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빠른 성장이라니. 아니 이걸 왜 이걸 왜 안 물었지? 비전 이동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걸 끌다니. 이걸 땡기다니. 야 근데 이 미니언 때문에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빠지자. 미니언 때문에 우리가 좀 불리한 상태라서 라인전을 좀 하기가 좀 그렇네. 딜교를. 좋아. 개소주님 감사합니다. 좋아. 이건 큐로 먹어주고. 야 역시 근데 쓰레시랑 루시안이랑 좀 강하구나. 이 블리츠가 가장이 라인전을 하는데 사실은 쓸모가 없는 인력이에요. 근데 변칙적인게 굉장히 강하고 타워 앞에서 강한 챔프가 알리랑 블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워 앞이라 우리가 라인전을 블리츠를 이용해서 잘할 수 있는거지. 이게 중간 라인까지만 가면 요즘에 블리츠 제가 안 뽑는 이유가 서포터 중에 가장 할게 없어.
스래시는 뒤에서 평타라도 칠 수 있는데 이 블리츠는 평타 치기도 애매해서 땡기지 못하고 만약에 블리츠 그랩이 빠지면 그대로 애들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가장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서포터 챔프가 이 블리츠인데 오늘 블리츠 마음에 드네요.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분 마음에 드네요. 이쪽이야. 타릭보다 쓸모 없나요? 쓸모 없지. 타릭은 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라인 유지력이 좋고 그리고 확정 스턴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딜교가 아주 좋은데 블리츠 같은 경우는 하나 확정인 게 2밖에 없거든. 자크 딜템이가 그리고 원딜러가 블리츠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궁 있지 번개 그걸로 요 녀석이 자꾸 막타를 먹어. 번개가 근데 뭐 블리츠한테 블리츠를 나무랄 수 없는 일이야. 블리츠가 자의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저 궁극기에서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 꼭 번개가 눈치 없이 막타를 먹는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됐나봐. 블리츠가 꼭 저 이 번개가 막타를 치더라고. 이거 못 먹겠다. 먹었네. 오케이. 야, 못 먹겠다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기분이 두 배가 좋네. 오, 못 먹었어도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거든. 못 먹겠다고 원래 생각했으니까. 좋아. 4대 보컬 김나박이. 저 김나박이는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한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나박이죠. 여기서 이한별은 저를 의미합니다. 그대는 나에겐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 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난 그댈 사랑하니까. 접니다. 4대 보컬 접니다. 그래. 이즈리얼도 인정했죠. 이즈리얼은 펄스건 시스템에 의해서 최첨단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입증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먹고 이거 좀 헷갈렸어. 좀 헛갈렸어. 헤파 빠순이님께서 별풍선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설 농업혁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라고. 기다려. 이거 막타 큐로 먹자. 야, 근데 이 블리츠 크랭크 착한 사람이네. 딱 CS만 파밍하기 좋게 해주네 나를.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원래 블리츠를 딱 하면 블리츠의 그 손맛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땡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딱 상황 판단을 잘하면서 사리 분별을 하면서 딱 파밍만 잘 하게 해주네. 유리한 상황일 때만 그랩을 해주고. 좋은 친구야. 이런 친구라면 블리츠를 해도 믿을 수 있지. 가자. 블리츠가 원딜을 잘 만난 거 아니에요? 서로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지금 그렇게 루시안 77개 내가 63개 CS는 그다지 많이 차이나지 않는 상황. 야, 이거는 그냥 CS 방해하려고 날 땡긴 거야. 하지만 이 정도의 방해받을 내가 아니지. 저기 블리츠님, 저기 블리츠님, 아이 저 블리츠님 전기 관리 좀 잘하세요. 전기 관리 좀 잘하세요. 좋아. 잠이 솔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기 관리 어떻게 함? 전기! 전기의 압력 곱하기! 하지 말자. 조심하라고. 뭐가지? 피바라기부터 갈까? 그래, 피바부터 가자. 360. 그 다음에 체력 물약 두 개랑 마나 물약 하나. 가자. 전기 압력이 뭐냐고? 그래. 전압이 전기 압력이야, 친구야. 이 친구들 이거 전압이라고 줄임말만 배우고 풀네임을 안 배웠구나. GG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막 보통 GG 한 다음에 GG 쉬벨러마 이러잖아. 근데 GG라는 말이 굿게임이야. 다음에 그 쉬벨러마란 말이 맞지 않는 말이지. 여러분들은 저 줄임말에 줄임말을 쓰시면서 뜻을 모르고 쓰더라고. 다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굿게임이란 뜻입니다. 주지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아군이 탑이 당했습니다. 뭐야? 탑이 많이 힘든 상태? 이쪽이야. 아하! 아하! 번개가 여기서 궁극기 한번 떨어지면서 두 명 다 맞추고 여기서 비전이동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Q 맞춰주고 와딩 안마 받는 중 기다려 힐 어허 어허 강하네. 야 쓰레쉬가 없는데도 저 정도란 말이야? 어 하마터면 이거 큰일 날 뻔했구만. 못 모르고 들어가다가 큰일 날 뻔. 전멸 없지 전멸 없는 상태 확실하죠?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전멸 있으면 저 깜짝 놀랄 거. 오! 전멸 있었어. 진작에 죽을 뻔했단 거지. 어, 막다. 뿅! 제발. 딱 잡으려. 뿅! 아, 맞았다. 뒤에 제디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뒤에 제디 잡고 도망가라고. 난 죽어야 돼. 살았다. 나 죽은 줄 알았지, 제드야. 나 살았다. 다시 살았다 나. 잘 있어라, 제드. 안녕 제드. 엄청 달려고 오겠지. 시속 130km로 지금 들이받는 중입니다. 황소가 저럴지까요? 도망가야 합니다. 두 방을 버텼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금 제드는 저를 혈안인데 제드의 눈이 지금 충혈된 상황입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집에 갑니다. 오케이. 됐다. 아. CYH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시간 없어. 신발도 이기 위해 하나 사자. 어? 오케이. 고! 가자. 처치했습니다. 돈이 딱 되네. 됐어. 이렇게 딱 돈이 딱 맞을 때는 맞아 떨어질 때 궁 불츠 궁 한번 써줘. 내 궁으로 먹을게. 오케이. 냠냠냠 다섯 개. 그래. 두 개? 왜 두 개? 다섯 개인데 블리츠 궁으로 먹은 게 차라리 더 많을 것 같네. 좋았어. 블리츠가 많이 먹었으니까 됐지 뭐. 블리츠가 나를 위해 힘써준. 근데 블리츠가 잘한다 확실히.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네. 블리츠를 환타 들어가는 타이밍도 그렇고 당했습니다. 엄청 잘하는 친구네. 파괴했습니다. 좋아. 연은 내가요. 어? 궁 쓰겠죠? 궁 피하고 Q 맞춰주고 좋습니다. 자 평타 두 방 치려고 하겠죠. 피해주고. 야 저 친구 저거 특포 전 단계 광해검이 나와서 딜이 엄청나네. 딜이 엄청나. 조심해. 흠낫 있지만 아직 피가 많이 없는 상태야. 피 풀로 찰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하자 친구야. 아니? 어? 전멸? 까비 일단 스웨시를 궁극기로 뒤로 밀었습니다. 야 근데 방금 쓰레쉬 전멸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 그래. 이득을 많이 봤어. 전멸까지 나왔으니까 바위만 오면 더블킬이지. 더블킬 바위 오면 무조건. 자르반까지 도망가. 타워 끼고 싸워야 이긴다. 자르반 이거 저건데 옆갱. 오케이. 자르반 EQ 쓸 때 이때 뒤로 빠진 다음에 Q로 계속 넣어줘. 평타 넣어주고. 오케이. 자르반 지금 삑났음.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위가 지금 와서 한 일. 바위님이 지금 오셔서 한 일이 숨만 쉬고 저 산소랑 이산화탄소 빨아먹고 도망갔네. 오케이. 바텀에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지. 잘 숨 쉴 수 있게 공기를 더 저거. 도망가. 그대로 궁 쓰고 들어온다. 야쏘 딜러 잡고 죽자. 야쏘 딜 제발 이거 한 대 쳐. 제발 죽어라. 오케이 따생. 루시안까지 이런 개이득을. 개이득 좋아 이거 본의 아니게. 트리플킬 비공식 트리플킬을 여기서 야쏘가 묵묵히 파밍하던 이유가 이유였구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 줄 알았는데 묵묵히 파밍하던 이유가 이유였어. 야쏘 이마에 머리 흘러내렸다. 다시 정리해. 야 이마에 너무 이거 격하게 쏴가지고
머리가 머리카락 두 올이 이거 흘러내렸네. 다시 정리해 정리. 여기 이마에 머리카락 가자. 어 좋아 좋아. 격렬한 저 어? 저거의 흔적이지. 가자 가자. 잘했다 잘했어. 물빠 누나 어서오세요. 권님도 어서오시고 오키도키님도 어서오시고 오짤님도 어서오시고. 야 이 성계님은 보이지 않는구만. 하하하하하. 성계님은 어제 국가의 명을 받들어 지금 훈련소 1일차입니다 가장 사실 좋을 때죠. 벚꽃축제 하죠. 벚꽃축제 1일차입니다 가장 좋을 때죠. 아 부럽습니다. 통계청님 감사합니다. 홍기방기님 감사합니다. 맵이나 보셈? 주는데! 님 채팅 볼 건데요! ICU님 님 채팅 볼 건데요! 맵리 안 할 건데!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조그마한 속삭임에 귀 기울일 건데! CS107개? 엄청 못 먹었구나, CS를. 디나이 당했나? 왜 CS를 이 정도밖에 못 먹었지? 형 제2대 자고 나면 제2대 합니다. 진짜 그러고 싶다. 근데 나는 자고 나면 제2대에서 다시 제대해서 방송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또다시 처음 느꼈던 즐거움 그대로 느끼고 싶네요.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네요. 어 그렇네요. 자 궁극기 쓰면서 바로 이거 밀어봅시다. 오케이 먹고 좋았다. 낭비할 시간 없어. 지금은 별로예요? 아니지. 저 함께할 시간이 한 2년 덜 남았잖아. 아이고 아쉽네. 못 잡겠네.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죽거든. 야 딜이 세다. 고고고고. 오케이 이거 다 힐하고 전멸 죽여버려. 야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Q로 들어가야지. 아 자르반 눈치 빨라? 바이 이 녀석 이거 요 녀석 눈치 빠른 녀석이야. 바이 요 녀석 판단이 아주 좋구만. 나였으면 들어가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텐데 그걸 빠지는 판단을 하다니. 그걸 빠지는 오 태각핀까지 찍는 냉철한 판단. 거의 표범 같은 날카로운 판단.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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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고 여기서 궁극기로 막타를 그대로 날아가는 궁극기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갑니다. 나이스 달을 탐사하라 나의 궁극기여 고향으로. 그래. 좋아 학살 중입니다. 가자 가자. 어 나 어이야 그 말 알아. 찌찌뽕 나만의 열쇠 좋아서 집에 가자. 트리플킬 와 리븐이 트리플킬을 해내고 도망가는 리븐 루시안의 손에 죽음은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리븐이 보여준 옹골진 기상과 장대한 근엄함은 다들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집에 가자. 아 집은 여기지. 아 나의 집 바텀으로 간다. 가자. 지도 따윈 필요 없어. 오케이 가자 가자. 제압되었습니다. 공격 개시. 적이 학살 중입니다. 아 뭐야 뭐야 왜 킬버. 근데 쟤네가 이 조합이 별로 안 좋아. 제드랑 잭스랑 루시안 자르반 쓰레쉬 좋네. 하지만 우리가 더 좋지. 리븐 야스오 블리츠 이즈리얼 그냥 블리츠가 어? 저 이스킬 에어본 쓰는 거 연속으로 다섯 번 따다다다닥 하면 그대로 야스오 따다기 하면 들어와서 전부 다 에어본 거기다가 그 사이에 내가 그 에어본 걸린 사이에 이즈리얼 어? 궁극기 날리면서 다섯 명 전부 다 폭딜. 위험해 보이는 게 나도 가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먹어 좋아. 폭딜은 다음에 지금 이거 먹을 차례야. 좋아. CS150개는 그래도 먹었네. 잘 컸네. 저 레드 가지고 왔네. 저 내 거 아니야? 아니 이 자식이 진짜 지가 센 줄 아나. 아 나 죽겠다. 어 1대1은 강하다. 어 2대1은 별로 안 센 친구인데 1대1 하나만큼은 내가 인정한 만큼 강하네. 1대1 하나만큼은
인정할 만큼 강하구만. 조금 아쉽네요. 죽어서 집에 가서 신발 좀 사겠어요. 명석함의 아이오니아와 그 다음에 마나 물약 필요 없으니까 체력 물약 두 개 정도. 어! 하지만 블리츠는 이길 수 없죠. 루시안이 타워를 낀다면. 어허! 바위가 오는 상황! 바위 궁극기 적중합니다! 전멸까지 쓰고 확실하게 잡아낸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 여기서 노랑 이쪽으로 분명히 있으겠지? 이쪽으로 있으겠지? 이쪽으로 있어! 왜 안 써? 어 지나가는 궁극기! 블리츠와 몸, 블리츠의 몸통의 색깔과 잘 어울립니다! 어느 것이 블리츠인지 어느 것이 이즈리얼의 궁극기인지 모르는 상황! 적은 혼돈의 도가니인 상황입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여기서 막을 수 있다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즈리얼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할 때 한 명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즈리얼 사망! 어허... 합리화할까? 합류할까? 오케이. 아 표창을 많이 맞았나봐. 야 근데 궁극기도 안 박혔는데 이걸 피네. 제리가 잘 컸나봐. 아 8킬이나 먹었구나. 아 요무의 몰락을 내가 맞았나? 죽을 리가 없는데 죽었네. 죄송합니다.